1960년 4월 이 땅에는 아름다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4.19 혁명,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과 만연한 부패로 국민 경제는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독재 권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충격을 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월 11일 마산 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4.19 혁명의 거대한 분화구는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4천여 명의 학생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 들자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학교로 돌아가던 중 습격을 받아 많은 대학생이 부상을 당하였고,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4월 19일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의 시위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국민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중앙청 앞 시위대는 독재 정권 타도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경무대로 향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에는 비상계엄령까지 선포되었습니다. 4월 25일 제자들의 희생을 우려한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은 대통령 이하 산부 요인은 퇴진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학생과 시민이 이에 합세하면서 4.19 혁명의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4월 26일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으로 마침내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의룡 선열이 당시 4월의 광장에 뿌려졌고, 오늘날 4.19 혁명 민주재단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신으로 산화하신 427위의 고귀한 영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4.19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날의 용기 있는 외침, 아름다운 울림으로 기억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겠습니다.